헐크 그룹. 안녕하세요. 북리지 김성민입니다. 네,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헐크 베이비 그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 만든 프로그램이 메쉬 믹서라고 하는 건데요.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 메쉬 믹서 강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?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한번 조금씩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. 처음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런 거 만드는 거 하면 어렵겠죠? 그래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서 한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실제 3D 프린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델링을 바꾸는 활용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메쉬 믹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겠죠? 아주 감사하게도요, 메쉬 믹서는 오토데스크사라고 하는 퓨전 360이라든지 팅커캐드, 오토캐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회사에서 무료로 내놓은 소프트웨어입니다. 그래서 누구든 쉽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, 저를 따라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. 네, 주소창에다가 meshmixer.com 이라고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. meshmixer.com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. 오른쪽 상단에 보면 바로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 윈도우, 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선택해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운받아 설치하시고 나서 첫 화면을 보면 이렇게 뭐 버튼이 6개가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. 이것은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는 단추들입니다. 여기 보면 하나 특이한 게 키보드 숄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PDF 파일로 메쉬 믹서를 사용하는 단추 키들이 나와 있고 마우스를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 있는데요.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긴 하겠지만 직접 이 소프트웨어를 만지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밑에 있는 세 가지 버튼은 토끼를 불러오고요, 굴을 불러오고요, 그리고 아예 평면을 불러오는 딱 고정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인데요. 우리가 원하는 모델링을 불러오고자 하신다면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픈 누르는 거는 메쉬 믹서에서 생성된 파일을 불러올 때인데요. 잘 쓰이진 않더라고요. 가져오는 방식은 임포트를 여기서 누르거나 상단에 있는 임포트를 누르거나 혹은 왼쪽 상단의 임포트를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STL 파일을 이 위에다가 끌어다가 던져 놓아도 임포트가 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폴더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위에다가 탁 놓자마자 이렇게 임포트가 되죠. 이때 마우스 활용이 중요한데요. 메쉬 믹서의 프레퍼런스 여기 항목에 보면 퓨전 360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. 메쉬 믹서로 하면 이 방식이 좀 바뀌어지는데요. 저는 퓨전 360 디폴트가 손에 익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하는 방법은 여기서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.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보조 클릭을 한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. 저는 여기서 좌나 우로 이 화면 보기를 좀 이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. 해보니까 쉬프트 알트, 맥에서는 쉬프트 옵션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. 그래서 회전, 확대, 축소, 좌우로 움직이는 거 여기까지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게 앞으로 메쉬 믹서를 쓰시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. 네, 확인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. 이 메쉬 믹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. 메뉴가 별로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옵션 값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메뉴 중에서 오늘 아주 간단한 거 말씀을 드려보면요, 가장 많이 쓰이는 메뉴는 셀렉트와 에디트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 에디트 중에서 트랜스폼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트랜스폼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XYZ의 화살표와 이렇게 각도를 나타내는 이런 호가 나오고요.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요,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걸 봐서 얘를 움직이면 뭔가 바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쪽 왼쪽에 있는 translation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것의 위치값을 이동시킬 때 쓰는 거고요. rotation은
회전시키는 거, 스케일은 크기, 그리고 사이즈를 스케일대로 입력을 시켜서 바꿀 수도 있고요. 이것을 유니폼하게 하겠느냐, 아니면 한쪽으로만 길게 늘리겠느냐, 뭐 등등을 바꾸는데 요 메뉴 숫자를 입력해서 바꿀 수도 있고, 화면상에서 바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쪽에 뭐 작은 그 버튼 있죠? 이 버튼. 아, 먼저 가운데 버튼부터 할게요.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하면 작아지고 커지기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, 왼쪽에 그대로 스케일과 사이즈 내용이 동시에 바뀌죠. 네,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, 이 값을 숫자에서 바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또 반면에 가운데의 큐브 형태의 마크가 아니라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X방향으로만 바뀔 수 있고요. 또 이렇게 당기면 또 해당하는 부분에 것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모델링을 불러왔는데 모델링이 작다 이러면 이것을 통해서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꿀 때 사용도 하는데요.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큐라나 심플리파이나 기존의 슬라이서 안에서도 다 있는 기능이죠.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를 바꾸거나 할 때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,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모델링을 조합하거나 분리하거나 뭐 합치거나 할 때, 이 메시믹서 상에서 할 때는 또 유용하게 알아두셔야 될 기능일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간단하게 메시믹서를 다운로드 받고 또 마우스로 회전을 시키거나 이동을 시키고,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에디트 항목의 트랜스폼을 통해서 사이즈를 키우거나 늘리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하는 등등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주제를 정해놓고 뭐 자르고 붙이고 3D 프린팅을 위한 메시믹서 활용에 대한 강좌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요, 아래 댓글에다가 글 남겨주시고 또 격려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